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박이 쪽박이 되는 이유입니다. 대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박이 스트레스라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입니다. 대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업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네, 보통 이제 음식점이 대박이 났다. 네, 음식점을 차렸는데 뭐 손님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이제 대박의 대표적인 예죠. 그 외에도요, 뭐 드라마가 대박이 났다, 영화가 대박이 났다, 아니면은 뭐 어떤 행사를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서 크게 흥행에 성공을 했다. 이게 다 대박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뭐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다는 말도 많이 하죠. 뭐 주식 투자를 했는데 크게 돈을 벌었다든지 부동산 투자를 해서 크게 돈을 벌었다. 이게 다 대박이고요. 심지어는요, 복권을 샀는데 당첨됐다. 이것도 이제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복권에 당첨되면은 이제 횡재를 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그걸 이제 또 대박 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심지어는 이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시험 성적을 잘 거뒀다. 이것도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대박이라고 하죠. 수능을 쳤는데 성적을 아주 잘 받았다.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았다. 이게 이제 수능 대박이고요. 심지어는요, 대박이란 말을 너무 좋아해서 요새는 정치에서도 씁니다. 네, 대표적인 말이 통일 대박이죠. 네, 정치 통일에서도 대박이 났다 이런 말을 씁니다. 반면에 쪽박은 뭘까요? 네, 쪽박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이게 바로 쪽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잃고 쪽박을 찾다라는 말이 쪽박 100개는 이제 가진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박인데요. 대박에는 여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대박은 모 아니면 도라는 거죠. 네, 대박만이 모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 거는 전부 다 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박을 쫓는다고 하면은 현재는 대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불만족이죠. 또 대박이 좀 덜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 아니면은 모 밑에 이제 윷도 있고 걸도 있고 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걸룻은 눈에 안 들어오죠. 이것도 다 불만족입니다. 오직 모만이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대박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한 번에 돼야 됩니다. 이게 뭐 여러 번에 됐다 그러면은 대박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한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게 또 빨리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빨리 되거나 아니면은 빠른 시간에 되거나 느리게 되면은요, 천천히 되잖아요. 그럼 또 이게 대박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빨리 돼야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요, 이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해야 대박이라는 겁니다.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이렇게 해서 거둔 성과는요, 우리가 대박이라고 잘 부르질 않죠. 예, 그래서 그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크게 성공을 했다. 이게 바로 이제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박을 이제 쫓을 때는요, 어떤 거를 쓰냐면은요,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뭘까? 이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뭐냐, 그걸 찾는 이유가 뭐냐면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바로 네 번째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요, 아무래도 무리한 방법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돼야 되고 빨리 돼야 되고 하니까 무리한 방법을 선택을 하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올인을 합니다. 네, 모든 걸 다 쏟아붓죠. 예.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생기거나 아니면 예상치 않은 역풍을 맞게 되죠. 이게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이고요.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대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대박이 난다 그래요. 또는 대박이 터진다 그래요. 이게요, 대박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대박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네, 요걸 갖다가 제가 이제 원하기와 바라기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요. 원하기는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반면에 바라기는 누가 해요? 뭐 나도 조금 하지만은 나보다는 뭐에 달려 있느냐? 뭐 운에 달려 있거나 재수에 달려 있거나 상황에 달려 있거나 아니면은 남한테 달려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신한테 달려 있거나, 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을 얻을 때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바라기라고 합니다. 이 바라기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대박을 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네,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꼭 대박이란 말을 안 써도 이 대박을 쫓는 것 같이 숭상하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든지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말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박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요. 네. 뭐 어떤 뭐 한 사람의 이렇게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이 사회 전체가 대박주의를 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1등이 아까 제가 뭐 아니면 도라 그랬잖아요.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승자 독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박주의를 우리가 숭상을 하는 거죠. 이 대박주의를 또 흔히 볼 수 있는 게요. 아, 이게 이제 스포츠 게임입니다. 이제 스포츠 게임에서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가 막 이렇게 이제 승부가 막 이렇게 간들간들 할 때, 네? 네 간들간들 할 때 아,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나운서가. 지금부터는 정신력 싸움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면은 다 잃는다. 네, 이런 걸 갖다가 은연중에 표시하는 거죠. 이게 바로 또 대박주의 한 표현입니다. 또 다이어트에도 대박이 있어요. 다이어트에도 내가 원하는 몸을 갖다가 내가 됐을 때 이것만이 대박입니다. 네, 이것만이 내가 원하는 거고 뭐 현재라든지 아니면 그게 모자랐다든지 하면은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불만족입니다. 이것도 또 아, 대박주의죠. 이게 이제 대박인데요. 대박이 쪽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왜 대박이 쪽박이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다 대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죠. 결과를 보면은요. 예, 대박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정말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노력을 하더라도 제자리죠. 근데 더 큰 문제가요. 상당수가 쪽박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다 대박만 알고 있죠. 왜 대박만 알고 있는지 아세요? 첫째,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박을 좋아하니까 그것만 얘기를 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쪽박이 된 사람들은요,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뭐 인터넷에 검색해봐야 전부 다 대박 스토리만 있습니다. 쪽박 스토리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대박이 많고 쪽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 대박인데 왜 나만 쪽박이냐. 그래서 더 쪽박이를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실패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대박은 정말 극소수고요. 쪽박이 대부분이죠.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따름이죠. 자, 대박이 쪽박이 되는 이유. 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대박의 아까 제가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박의 특징이 바로 쪽박이 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 뭐만 쫓다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네, 현재가 불만족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내가 성취했다 그래도 그게 불만족이거든요. 예, 불만족이라는 게 뭘까요? 불만족이면은 내가 뭔가를 하려면은 내가 이제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 내 기력이라고 그러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뭐 내가 가진 돈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명예라든지 하여튼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성공을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내가 불만족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력을 갖다가 까먹습니다. 내가 그걸 투자를 해야 될 때 이미 까먹고 있으니까 정작 그것을 해야 될 때 그걸 다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대박이 쪽박이 되는 이유입니다. 아, 두 번째가요. 한 번에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쪽박이 된다는 거거든요. 한 번에 되는 게 있습니까?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KFC 창시자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샌더스 대령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할란드 데이비트 샌더스입니다. 정식 이름은요. 아, 또는 이제 영어로는 커널이 이제 대령 아니겠어요? 네, 커널 샌더스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65세 때 그 튀기는 기술 하나만 가지고 창업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 기술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레스토랑 갔다가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술 너한테 전수해 줄 테니 얼마를 타고 이게 이제 이 운전을 해가면서 미국 전역 심지어는 이제 캐나다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1008번째까지 거절을 당했어요. 네,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008번째까지 거절을 당하고 1009번째 돼서야 처음으로 1호점을 낸 거죠. 그게 이제 오늘의 KFC가 된 겁니다. 연예인 중에서도요 대박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박난 것만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랜 기간을 갖다가 무명 시절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네, 그 사람이
뭐 가끔가다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게 별로 이렇게 관심을 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박난 그 스토리만 관심이 있지 그 많은 오랜 기간 동안의 실패를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네, 한 번에 되는 법이 없는데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대박이 쪽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빨리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된다는 거죠. 우하에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네, 이 토끼와 거북이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예,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당연히 토끼가 더 빠르죠. 예, 그런데 거북이는 느립니다. 그런데 토끼가 가다가 자요. 네, 그랬더니 그 사이에 토끼가 또 계속 가서 더 빨리 갑니다. 토끼가 깼더니 거북이가 더 빠르네. 그래서 또 달려갑니다. 역시 또 토끼가 빠르죠. 근데 또 잡니다. 예, 그러니까 또 거북이가 더 빨라집니다. 토끼가 또 정신 차리고 또 빨리 갑니다. 예, 근데 또 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북이가 빠르게 된다는 게 이제 이 토끼와 거북이 우화죠. 그래도 토끼는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대박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박은 무지 빠릅니다. 네, 토끼보다 훨씬 빠르죠. 그런데 뒤로 갑니다. 또 뒤로 갔다고 생각하니까 더 빨리 갑니다. 예, 근데 더 뒤로 갑니다. 예, 더 빨리 갑니다. 더 뒤로 가죠. 그래도 토끼는 앞으로 가지만은요, 대박은 뒤로 간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아까 그 대박의 특징이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고, 네, 이게 이제 특징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뭘까? 어떤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일까? 이걸 이제 찾아다닙니다. 이걸 찾아다니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력과 자산을 상당수 소모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기력은요, 나의 힘입니다. 내가 하루를 갔다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나의 힘. 네. 근데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 뭐 인맥, 내 직업, 남이 나한테 보내는 인정, 네,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법을 찾느라고 다 소모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작 그것을 하려고 할 때는 별로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요, 무리한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리한 방법을 선택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방법을 찾는데 기력을 다 쓰잖아요. 예, 기력과 자산을 다 상당수로 소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정작 그걸 하려고 하니까, 네,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네, 무리한 방법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역풍을 맞게 됩니다. 아니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요, 네, 앞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뒤로 미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쪽박이 되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하는 것이다. 또는 뭐 재수, 운, 또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이런 게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 내가 능력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100%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것들을 자꾸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찾아보고 있다 보니까 내 능력 발휘가 100%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되더라도요, 그 내가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재수가 없었다,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 네, 잘못된 상황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하더라도요,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요, 대박 쫓기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쪽박 차기입니다. 네, 대박 쫓지 마시고요, 내 능력을 믿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요, 정말 멀지 않아서 남들이 내가 한 걸 가지고 대박이라고 할 겁니다.